2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가 반쪽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별연사로 초청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가 불참하는 데다 해외 참가 도시들의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 대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특별연사로 초청됐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참가가 무산됐습니다. 대전시가 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얀마 정부의 수치 여사의 참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한 상태. 지난 6월 권선택 시장이 초청을 위해 동남아 순방까지 나서는 등 공을 들였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그쪽이 이제 약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그 미얀마 대사관 측에서도 어쩔 수 없나 봐요. 해외 참가 도시들의 면면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참가를 확정한 도시는 106곳. 하지만 국내 도시 23곳을 빼면 해외 참가 도시는 83곳에 불과하고 이름마저 생소한 몽골과 필리핀의 군소 도시만 22곳에 이릅니다. 역대 회의들과 비교해봐도 지난 2013년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APCS와 함께 이번 대회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도시들의 참여가 4곳에 그쳤고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도 참여율을 떨어뜨렸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그 도시 대표단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수송이라든지 또 숙박시설, 또 행사장의 안전관리 이런 쪽에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행사가 반쪽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